제가 좋아하는 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는 시 가운데 박재삼이라는 시인의 한낮의 소나무에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거기 첫 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청한 한 그루 임 같은 소나무에 오를까 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청청이란 말은 푸르디 푸른이라고 번역하는 순간에 사실 시맛이 없어져요. 이 청청하다는 게 푸를 청자를 두 개 겹침으로써 푸르디 푸른 그 소나무의 인상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율시에서는 이와 같은 초보라든가 앞에 발음이 같은 쌍성자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끝 발음이 같은 글자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의성어, 의태어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소리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자, 절구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유명한 절구. 이 절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수 가운데 제2수입니다. 두보가 53세 되던 때 지은 시입니다. 이것은 타양에서 맞는 늦봄의 풍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 강벽 조유백하고 산청 화욕연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강물은 파래 새 더욱 휘고 산 푸르고 꽃은 타는 듯하다. 자, 타는 듯하다는 글자가 그럴 연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불화가 하나 더 붙은 탈 연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이라는 글자는 저 글자가 타다라는 글자입니다. 불에 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글자를 자연이라든가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화자가 하나 더 붙은 연소하다라는 글자가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보는 두보 시집에서는 적어도 불화가 없는 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구는 지금 봄의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춘 간 우가라, 이 봄도 목전에 또 지나간다만 하는데요. 이 간자가 뭐 의식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전에, 사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듯이 봄이 또 지나간다는 거죠. 하일시 균연고 어느 날이 돌아갈 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는, 한시는 우리 말로 지어진 우리의 시하고 다른 점이 아분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사실은 서양의 모든 시들도 아분이 있습니다. 이 아분은 어떤 운자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운자가 속한 운목이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절구에서는 두 번째 구의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의 마지막 자가 운자입니다. 즉, 탈연자와 해연자가 운자입니다. 자,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절구의 경우에는 기승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승전결 그러면 논문을 쓸 때, 논술문을 쓸 때 이런 기승전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는 시상을 일으킨다는 말이고 승은 그 시상을 일으켜서 전개하고 전구는 시상을 변환시켜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하고 결구는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기구와 승구는 자연 경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시간의 추이를 환기하고 슬픔을 토로하면서 시를 매듭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시 같은데 사실은 강벽 조유백 산청 화욕연이라고 하는 이 두 구가 엄청난 대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미학적인. 강벽 조유백이라는 말은 강은 강물이 파랗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되어 새는 더욱 희다란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산은 푸른데 그 꽃은 타는 듯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저 같으면 한시를 지으라 그러면 아마 산청 화역 홍 이렇게 지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벽이라고 하는 색깔과 청이라고 하는 색깔이 대비되듯이 흰 백자하고 아마 꽃이 붉다라고 하는 말에 홍자를 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자이기도 하지만 두 번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타는 듯하다 그랬어요. 타는 듯하다는 것은 붉게 그 색깔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선명한 색깔 대비를 가지면서 이 꽃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봄날의 이 생동력하고 전구결구에서의 느끼는 그 슬픔하고가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아주 그림과 같이 그리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을 뒤에 두 구에다가 실었다는 것. 이것을 경과 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앞에 두 구는 경치, 외경을 묘사하고 뒤에 두 구는 감정,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조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이백은 어떻게 죽었죠? 달을 따려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보는 죽음 자체도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란의 상흔이 우려되지만 나 혼자만 떠돌고 있다고 슬퍼할 것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성덕여행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산정약용입니다. 바로 백성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염려한 두보의 심리를 추상한 것이죠. 자, 표류의 삶이라고 그 다음에 붙여봤는데요. 이 두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은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은 조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장안이 있고요. 이 두보는 낙양 근처 사람입니다. 낙양 근처의 공이라는 땅인데요. 여기서부터 젊었을 때는 남쪽까지 먼데 아마 호연지기를 길을 또 있어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25세에는 태산에 올라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제하는 큰 포부를 실현하겠다는 그러한 뜻도 시를 읊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장안에 가고 그리고 알록산에 난 때는 숙종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알록산의 반란군에게 잡혀서 장안의 구금대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탈출을 해서 숙종 있는 곳으로 가고 약간 벼슬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벼슬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처자식을 끌고 장안에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 서안의 서쪽을 그래서 사천성 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사천성 성도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양자강을 거꾸로 이 하류 쪽으로 이 와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남쪽에 외진 곳까지 여행을 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두보가 죽은 일화에 대해서는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어떻게 죽었느냐. 뇌 땅에 있는 고을 수령이 소고기하고 백주, 술입니다. 술을 갖다 주었는데 너무나 줄인 나머지 두보는 그것을 먹다가 죽었다 그래요. 불쌍한 죽음을 한 거죠. 그죠? 우리 이백은 어떻게 죽었죠? 달을 따려고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보는 죽음 자체도 상당히 비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그 여행에서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요. 동국현을 떠나서 송도로 들어갈 때에는 12수를 각 지명을 읊으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발 동곡현, 즉 동곡현을 출발하면서라는 시 뒤에는 목필영이라든가 이런 시들이 있고요. 성도, 성도 하시면 삼국지연의에서 촉, 유비가 수도를 했던 곳 아시죠? 이 성도라는 곳에서 잠시 안락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행의 길에 적은 이 열두수, 이 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심사를 담아내기도 하고 안정된,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이 너무 잘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슬픈 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성도의 마지막 안착지에서 지은 성도부 끝부분만 보면 여기서 조금 편안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나 첫 구부터가 마지막 부분인데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조작야각기 오늘 중원 묘망망이라 새들도 밤이면 돌아가거늘
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양하래. 방목되었던 소나 양도 저녁이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저녁이 되면 돌아간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기의 거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녕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중원묘망망이라고 했어요. 이 바로 장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내가 가야 할 곳, 이것은 아득하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초월출불고라 그랬습니다. 이제 갓 나온 달이 아직 높지 못해서 중성상쟁광이라 뭇별이 빛을 다툴 정도구나. 이것은 어슴푸레한 뭔가 전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듯하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위안을 합니다. 자고유 기려하니 아하고 애상고. 옛날부터 기려란 말은 여객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거늘 나만 어째서 심하게 슬퍼하랴. 약간 자기 자신을 위안을 하게 됩니다. 자, 전란의 상흔이 우려되지만 나 혼자만 떠돌고 있다고 슬퍼할 것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리교 서쪽 백화담 북쪽이라는 지역에 초당을 짓고 거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바로 안주하진 못하고 또 떠돌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업무라는 사람의 추천으로 검교공부원 외랑이라는 벼슬을 하게 돼요. 아주 낮은 어떤 임시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두 공부라는, 공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나 바로 54세가 되어서는 이 업무라는 후원자를 잃고서 이 초당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성덕여행이라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천우기행이라는 연작 시집을 냈는데요. 여기에 성도기행 12시에 그대로 운자를 사용해서 12수를 짓습니다. 왜 이것을 지었느냐? 바로 백성의 고통과 국가의 위기를 염려한 두보의 심리를 추상한 것이죠. 자기가 상상해서 똑같은 하나의 심리를 가져보는 것이죠. 천우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우두주, 춘천의 옛 지명입니다. 우두주를 가는 협곡을 뚫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천이라는 것이. 지금 가평 남이섬 넘어가서 춘천으로 가는 데면 큰 다리가 놓여있고 크게 뚫려 있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평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협곡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천자를 사용했는데 이 천자 그 자체도 두보의 시에서 따온 겁니다. 아주 이 다산 정약용은 이 두보를 좋아했어요.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춘천을 여행할 때에 첫 번째 여행 때 지은 시집 가운데 이 천우기행이라는 이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성도기행 화운시를 남긴 겁니다. 자, 이것이 찬주불류두시라고요. 세종이 안평대군을 시켜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두보의 주석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찬주불류두시가 있은 다음에 성종 때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잘 아는 두시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보의 가장 훌륭한 점은 역시 이 본인이 가지는 슬픔을 포함한 이 서정을 개인의 감정으로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보편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슬픔에 대한 그 이유로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하려고 한 그 두보의 사상을 읽어낸 것이요. 바로 그런 사색적이고 사상적인 면이 있어서 바로 단장 취의하기 좋습니다. 두보의 시는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을 그려내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